라이언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단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투자의 정석 한옥석 와은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래도 소폭 밀리면서 장을 마쳤는데 오늘 파트너님은 시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지수가 좀 올라가다가 다르게 좀 처지는 그런 양상을 띄우는 모습인데요. 역시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사야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갖다가 후반에 와서 좀 매도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또 약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전에 외국인들이 사다가 오후에 가서 또 외국인들이 팔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처지는 양상을 띄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 그 전기차 또는 수소차 이런 것들이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 실험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의 조정을 좀 거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IT주가 다소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은 역시 전기차 배터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것들은 비교적 견조함을 갖다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IT주 이런 것들이 현재 장세의 주도주고 이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안정감을 갖다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안 좋은 종목군들은 오늘 보니까 뭐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또 철강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약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핵심적인 주포 세력이 기관이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인데 이들이 대부분이 이제 전기차라든지 IT주를 중심으로 사고 있다는 점 이것이 오늘 장세의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파생상품 만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려 4개의 만기가 겹치면서 주가 흐름을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내 마녀의 심술에 빗대서 네, 내 마녀의 그렇죠. 날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이 내 마녀의 날, 이름만 들어도 사실 무서운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혹시라도 내일 가서 네. 이 웹도덕 현상,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뭐 하극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사실은 몸통은 현물이고 이 꼬리는 선물 파생인데 파생이 뒤흔드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후반에 왔었던 선물을 매도를 했지만 그렇게 뭐 규모가 크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태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치가 매도 누적치가 꽤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상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파생했다가 흔들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선물했던 매도해 왔던 그런 흔적을 본다면은 이런 어떤 과정, 파생 만기 이전에 외국인 투자자 사전에 일단 대응을 해 나왔던 이런 이제 흐름이라면은 만기일 가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사실상 선물 옵션 만기일이지만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9월 중순을 넘었으면은 이제 연말 상승장으로 전환한다 하는 이러한 인식이 또 많이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만기일날 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연말 강세장에 외국인들도 서서히 대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듭니다. 네, 만기일이라고 해서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이폰이 출시가 됐어요. 네. 아이폰 관련주들은 오늘 어땠나요? 아이폰 관련주도 뭐 일단은 오늘 이제 별로 그렇게 주가 움직임이 특이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아이폰 그 에이스를 갖다 출시를 했습니다만은 뭐 OLED 폰으로 일단 했다는 것이 특징밖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아이폰과 그다음에 삼성 갤럭시 이 두 양대 일단 시 핵심적인 업체들이 이제 주력을 갖다 삼았는데 지금 중국산이 지금 이제 급속하게 차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파이가 네.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 효과가 그렇게 과거처럼 크지 않다는 점. 그런 과정에서 그 부품 관련주도 그만큼 과거에 어떤 누리던 효과를 갖다 누릴 수가 없다는 점. 그런 점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마감된 중국 증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해 지수 살펴보시면 0.14%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3,384선에 장을 마감했고요. 선전 증시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43% 오르면서 11,091원에 클로징 벨을 올렸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과 함께 공감 토크를 이어가 봐야 할 텐데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봐야 할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실적 시즌 대비 투자 포인트는 이라는 주제인데요. 북한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제 실적에 주목해야 할 시즌이 다가왔는데 3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 흐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떤 대상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 뭐 실적은 우리가 이제 시즌이 다가온다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서 일단 우리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강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 오히려 실적이 좋더라도 네.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어떤 역시 정보를 갖다 미리 사전에 반영한다. 그런 효율적 가설 이론에 입각해 본다면 우리의 시장도 일단 기업들이 이뤄내는 실적을 갖다 미리 사전에 일단 검토하고 일단은 추측해 보고 그런 네. 과정에서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실적 시즌이 일단 10월 달에 있다면은 지금 9월 달부터 서서히 실적을 다 반영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한 대상은 역시 메이저들이 매수를 갖다가 주력으로 하는 종목들이 바로 네. 그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업황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역시 가장 지금 업황이 좋은 것이 거기서 실적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전기전자 IT주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IT주다. 그렇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올해 실적을 갖다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관련주도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들 종목군도 보면은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상당히 지금 견조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은행과 보험 같은 이런 업종도 실적이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있다면은 주가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좀 따를 수가 그렇죠. 있을 것입니다. 철강주도 물론 실적이 좋지만은 중국에서 철강 가격을 다운시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역시 미래가 좀 밝지 않다. 이렇게 네. 우리가 봐야 될 거고. 은행 같은 경우도 9월 달 금리 인상이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좀 힘겨운 점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나 IT주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실적이 좋은 대로 삼성전자 역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SK하이닉스도 역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LG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실적 호전주들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실적 호전주들을 미리 반영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해 종목들이 주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시 뭐 세계 어느 나라들 보더라도 네. 이런 IT 업종, 전기자 업종 가장 화려하다. 그리고 우리가 업종별로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더라도 전기전자 업종만 사상 최고치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자동차라든지 사상 최저치가 아니라 연중 최저치,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업종들은 대부분 이제 연중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는 말이 간다. 연말에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실적이 좋아져서 수익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IT주를 갖다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렌드의 변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내연기관 차량이 바로 일단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소차라든지 전기차가 지금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어떤 대체제를 갖다가 일단은 대체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자동차업이라든지 이런 전기차업이랬죠. 이런 것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LCD 같은 것도 이제 점점 퇴조하고 그 자리를 갖다 OLED가 메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앞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IT주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IT 대형주와 또 전기 수소차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마침 페이스북 라이브 창에서도 수소차 관련주에 대한 전망을 묻는 분이 있었어요. 네. 수소차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상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바짝 다가서는 이런 양상을 그렇죠. 띄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 같은 전기차 같은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진통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진통이 따른다고 해서 못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많이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좀 약간 조정을 거칠 때 네. 이때로 인해서 우리가 매입을 갖다가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네. 전기차와 관련한 종목들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일단 시 그래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대용량 이제 반도체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이죠. 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이 LG화학이 가장 이제 우리나라의 선두권에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일단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 기대가 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업황이 좋지 않은 업종들도 많습니다. 이 업종을 좀 피해가라라고 하시면 어떤 그렇죠. 종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아무래도 하락 기조를 갖다 지속하는 종목군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업종별로 우리 가만 쭉 보시면은 사실 하락 기조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 업종이 유통관련주입니다. 이 유통은 관련주. 중국 사드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중국에서 경제 제재를 갖다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 유통관련주는 좋지 않습니다. 신세계도 지금 이제 내리막길이고 그 밖에 일단 면세점 관련주도 내리막길이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일단 하락 기조로 다시 지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간에서는 사드 역량이 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점은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완화되기보다는 네. 역시 제가 볼 때는 또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심화됐으면 됐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술핵 배치 문제도 지금 거론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 중국의 제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쉽게 아마 중국은 이것을 갖다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국 산업을 갖다가 또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아무래도 좀 이런 관련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상태에서 건설도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지금 이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산유국들의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역시 아무래도 일단 거기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역시 건설 또 일단 역시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건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해외 건설도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역시 부담이 되는 거고 네. 내수도 일단 역시 파리 대책 이후에 건설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밖에도 또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는 뭐 도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과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지금 현재 판매가 부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서 좀 일단 기회를 갖다가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일단 역시 빨리빨리 전환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의 자동차 메이커들에 비해서는 느립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역시 투자들을 갖다가 급한 마음을 갖다가 일단은 제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역시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은행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인상이 좀 무산되다 보니까 예대 마진 차가 또 좁혀지고 파리 대책 때문에 위축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경쟁사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역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목군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겠다. 좋은 업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IT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이 지금 이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외에는 별로 좋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네, 우리 파트너님께서 아무래도 이 사드 영향에 있는 유통주와 건설주, 은행주는 피해가고 대형 IT주와 전기차에 집중해라라는 그렇죠.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관련, 시장 관련 질문들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다라는 네.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제약주 가운데서는 그래도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제약주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존의 의약품을 갖다가 유통하는 이런 이제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R&D 투자를 통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통해서 한방 터뜨리겠다는 이런 이제 각오로서 네. R&D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시 기존에 일단 만들어 신약을 개발해 가지고 글로벌 회사들이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 내 가지고 일단 고가 약품을 갖다가 판매했던 상황에서 그것이 특허가 끝나면서 네. 이제는 바이오시밀 회사들이 그걸 갖다 똑같은 약효를 가진 제약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데 약값이 한 20, 30% 쌉니다. 이런 이제 세 등분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신약 개발은 사실상 성공할 확률이 0.65%밖에 안 돼요. 그 때는 사실상 말만 많지 실제로 성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엘로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난번에 한미화품이 보여줬듯이 쉽지가 않고요. 네. 유통 관련들은 유통은 하되 기존에 있던 실적은 유지할 수는 있지만 성장이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상황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역시 바로 일단 바이오 시밀 회사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바이오 시밀 회사 중에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서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론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네. 셀트론은 지금 이제 이 제약 시설이 조금 미비하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아마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는 삼성이라는 이러한 이제 이 상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매망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후발 업체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좀 레벨업 되지 않을까. 내년엔 또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약주 가운데서는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켜봐라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개별주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코오롱 생명과 아직 매수 전인데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코오롱은 지난번에 이제 인보사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좀 됐던 것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바닥을 굳히고는 있지만은 바닥을 들고 일어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런 가운데 이 인보사를 갖다가 일단 판매를 하는 그 티슈진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네.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아직까지 타이밍상으로 보면 이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른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티슈진 상장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FDA에서 일단 인보사와 관련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성인이 날 때 그때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를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을 아직까지 늦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10월 달에 가서는 한번 좀 주목하지만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굳이 급한 마음을 갖다가 여기다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보다는 좀 지켜보고 10월 정도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기 현 시점에도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삼성전기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네, 삼성전기는 그동안 이제 쭉 휴식을 취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IT주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고 삼성전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스마트폰 부품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네. 자, 뭘로 봐야 돼? MLCC를 봐야 됩니다. 이 MLCC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들 그 와인잔 한 잔에 들어가는 한 잔 크기. 네. 그게 한 800 내지 한 1000만 개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주 미세한 알갱인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전류가 일단 흐를 때, 네. 그게 이제 전류를 갖다 과부하가 일단 갑자기 전류가 쏟아지면 과부하가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갖다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댐처럼 역할을 해서 일정한 일을 조절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지금 아이폰에서 지금 이제 이걸 채택을 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이제 MLCC 공급 부족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와인잔에 들어가는 그 크기의 어떤 수량을 가지고서 보면 그 한 잔이 1억에 해당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부가가치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MLCC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상당히 큰데 일본이 1위고 삼성전기가 2위입니다. 그리고 이 정자기기에서는 MLCC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수요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지금 이제 고가가치를 갖다 지금 이제 안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삼성전기에서 끝이 아니고 잠시 고점에서 쉬고 있는데 쉬고는 또 가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가치상으로 볼 때 15만 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조정을 거칠 때는 매입을 해도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태양광 관련주 전망 어떨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태양광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친환경을 간다 해가지고 전기차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네. 정부 측에서 지금 이제 상당히 부양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어쨌든 폴리실콘 값이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폴리실콘 값에 따라서 일단 수익성이 그만큼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잘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케미칼, 그다음에 또 OCI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때문에 태양광 업체 전반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일단 우리가 사람이 좀 행복하고 질병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면은 지금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친환경을 장난하게 더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 한 미세먼지가 날아오지 우리나라에서 연간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가? 네. 15,000명입니다. 또 황사가 인도로 불어가서 일단 사망자 수가 한 해에 얼마가 나오느냐? 50만 명입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 문제는 더욱더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이 태양광의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OCI라든지 그다음에 하나케미칼 같은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태양광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내일장의 전략도 저희가 세워봐야 할 텐데요. 내일장 어떻게 해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장세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시장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고 만약에 밀리지 않고 올라가 버렸다. 그럴 때는 이제 금요일 가서 또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후폭풍을 한번 맞고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엔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된 상태인데 물론 제재 정도가 강하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또 반응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는 도발 행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튀어나올 때는 우리가 저가에서 매수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올랐을 때는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떠나서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 전기 수소차 관련주 조정을 보일 때 사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실험 매물이 좀 나와 떨어졌는데 내일도 좀 떨어진다면은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 저 IT와 관련해서 IT 대장주라든지 그다음에 중소형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옥석 파트너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캘린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후 6시에는 국제에너지기구 월간 보고서와 유럽 7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됩니다.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이어서 11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니까요. 하나씩 꼼꼼하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김권진 한국투자증권 암뉴스탁팀 팀장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